여러분들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대전 송강 대전 유성구 송강동 111번지에 소재한 행복한 꽃그릇입니다. 지금 우리 매장에 원래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언제만 소매가 가능하냐면 일요일만 소매가 가능합니다. 소매로 오시는 매장에서 구매해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2 플러스 1 전품목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그 구매자님께서 이렇게 다 2 플러스 1 2 플러스 1 2 플러스 1으로 지금 이렇게 챙겨가시고 계십니다. 화분도 고르셨죠? 네. 나 화분 고른 거 봐야지. 자, 화분. 자, 화분은 요거 사각화분 이렇게. 어머, 이건 어디서 있었어요? 캔디 화분은? 이야, 잘 골라가셨네. 와야만 사니까. 그래, 와야만 사니까.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다시 한 번만. 전라도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대전 유성구 송강동까지 올 일이냐 그랬더니 올 일이래. 왜? 그게 남는데. 기름값이 남는데 2 플러스 1은 이 화분 제가 소개하면서 진짜 괜찮다고 말했어요. 원형 화분하고 이 원형 화분보다 이게 더 이쁘더라고요. 이거 굽다리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2 플러스 1. 이것도 2 플러스 1. 지금 국내 수제 화분을 지금 이렇게 지금 가져가고 계신데요. 이 화분 2 플러스 1이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요거 택배 안 됩니다. 자, 택배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매장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 택배 싸고 택배비 하고 요거 안 하려고 지금 2 플러스 1 매장에 오세요. 언제만? 일요일만 오셔야 됩니다. 이 꽂이 이거 되게 편해요. 근데 이거 썩는다고 처음에 이거 곰팡 난다고 처음에 쓰다가 다들 안 썼거든요. 1년만 쓰면 돼요. 잠깐 고정하는 거. 잠깐. 아, 괜찮아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한 7, 8개월 쓰면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버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진짜 고정할 때 너무 편해요. 요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니까 요것도 요런 부자재도 다 이렇게 2 플러스 1인데 지금 우리 그 매니아님 혹시 다육이 키우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6개월 됐습니다. 6개월인데 지금 여기 보세요. 국내 수제 화분도 지금 가져가고 계신데 자, 수입 화분도 지금 같이 지금 가져가고 계세요. 자, 요 화분은 이쁘잖아. 예쁘죠? 촌스러운데. 심어놓으면 너무 예뻐. 그러면 이 화분을 써봤단 얘기네요? 네네. 아, 언제? 어떻게? 저 12월에 와서. 그때도 2 플러스 1이었어요? 네. 아, 그랬구나. 해보니까 예쁘죠? 네. 얘는 다육이를 너무 살려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꽃 달려서 촌스러워 이러실 수 있는데, 실제 키워, 실제 넣어보면 다르다니까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요만한 사이즈인 거 보니까, 혹시 여기에다가 길이감 있는 다육이 식재하세요? 아니면 납작한 로제트 있는 거 식재하세요? 로제트로. 아, 그렇게도 심고. 네네. 3도, 4도 짜리. 3, 4, 작은 거. 넣으면 네. 너무 예뻐. 여기 와서 2 플러스 1으로 사갈 때 최고 장점이 뭐냐면 색깔을 똑같은 거 가져갈 수 있어. 네. 얘가 원래 색상이 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지 않나요? 요거 보니까 똑같은 요 핑크색만 다 골라서 가셨네요. 그리고 얘 로제트요. 요거 지금 코사지 퀄리티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정도 지금 만들어서 붙인 거. 요거. 그래서 지금 2 플러스 1에 수입 화분도 지금 요렇게. 저 여기서. 얘를 많이 살려다가. 이걸 보셨어요? 그래. 이거는 두고 해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야. 저번에 캔디 봤는데. 네. 해놓으니까 너무 예뻐. 자, 요 롱분에다가는 우리 요 뭐 심으실 거예요? 요 롱분 여기에다가. 이거. 앨리스 이상하다. 6개월 차가 앨리스를 키워요? 앨리스 몇 도짜리? 3두? 3두도 있고. 대품도 있고? 16,000원짜리도 있고, 36,000원짜리도 네. 있고. 이야, 그러셨구나. 아니, 뭐 이렇게 속도가 빨라요. 지금 6개월이면 그런 거 키우시면 안 되고요. 다른 거 키워야지. 앨리스 대품 36,000원짜리 6개월 차가 그거 키우신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16,000원짜리 했다가 네.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16,000원이야. 그치. 네.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딴 방송에서 사지 마세요 그랬더니 엄청 섭섭해 하시더라고. 검색했어. 그래. 싼 거야. 원래 그거 2만 원이야. 18,000원에서 2만 원이야. 맞아. 앨리스 골드 섀도우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코사지도 그래요. 그 다육이가 고만한 사이즈가 그 가격대가 다 형성되어 있는 다육들이에요. 맞아요. 아, 그래서 아마 이거 지금 방송 들으시면은 다들 모르셨던 분들은 그러실 수 있지만 다육이가요. 작다고 가격이 작고 크다고 가격이 큰 게 아니고요. 똑같은 사이즈여도 이 재배가 잘 안 되고 안 크면 가격대가 희소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득템이죠. 아마 전국에 계신 분들이 운전 못 하시는 분들 엄청 지금 부러워하실 거야. 왜냐면 짝꿍이 안 가죠.
애들이 안 가지거든. 지금 우리 지금 매년이면 운전하고 지금 오신 거잖아, 따님하고요. 네. 얼마나 좋아? 이동의 자유가 저희 있어서. 저희 남편 기사노릇을 10년을 해요. 진짜요? 네. 바뀌었네? 네. 나무집은. 김기사. 진짜? 나는 저기 우리 유기사 지금 짝꿍기사 데리고 다니는데. 기사노릇 하면 국밥밖에 안 사줘요. 진짜요? 네. 자, 기사노릇 했을 때, 자, 섭섭한 게 국밥밖에 안 사줘서, 우리 짝꿍한테는 밥 안 사, 맨날 어디 데리고 가면, 나 오늘 점심 뭐 사줘? 맨날 물어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곰탕 먹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 해밀분인데요. 이거 사각분이잖아요. 네. 배가 뚱뚱한 스타일. 요거 진짜 예뻐요. 네. 저 여기에다가 네. 비안트하고 샴페인 군생 집 제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애가 요화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화분도 국내 화분이고 저렴하지만 진짜 괜찮아요. 혹시 사용하고 계세요? 저 이번에 창 조금 큰 거. 아, 창. 아, 그러면 오바 사이즈로 키우세요, 다육이? 창은 조금, 네, 오바로 하고. 오바로 하고. 다육이는? 네. 구민이들은, 그렇게? 네. 그러시구나. 색상을 지금 이렇게 선택하셨네요. 자, 노랑 두 개, 빨강 두 개. 혹시 색상이 없어서 이렇게 매칭하셨어요? 아니면은 요 색상을 일부러 고르신 거예요? 네, 일부러 고르셨어요. 일부러 고르셨어요? 자, 요 화분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네. 이거 이쁘죠? 이거 이뻐. 그래. 이거보다 좀 큰 화분도 있는데, 개보다 얘가 더 이뻐. 네, 그래서. 아, 얘가 더 이뻐. 그때는 세트로 샀다가. 그래. 얘가 더 이뻐. 그쵸? 전 여기에다 먼노 심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요. 지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도 여기다 다 먼노. 그리고 이 화분이 물마름 좋아요. 네. 그래서 잘 커요. 다 여기. 저도 먼노. 먼노. 자, 여기도 2+1. 요즘에 사장님 오잖아. 이 꽂이, 플라스틱 꽂이도 그거 있어. 플라스틱 꽂이 사장님 있어? 예, 있어요. 그 플라스틱 꽂이 잠깐 좀 보여주세요. 오셔서 사야 되는데, 이거 이제 택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 어머나, 자, 요런 국내 수제 화분도 있어요. 매장에 오시면 2+1 대박이죠. 대박. 자, 언제만? 일요일만. 그리고 절대 매장에 오셔서만이에요. 오셔서만이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소매 고객님들 왔다 갔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 이런 화분도 있었어? 못 봤는데, 몰랐는데. 자, 요런 화분도 2+1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요런 장식품도, 설마 이런 것도 2+1이야? 아, 요거. 이 꽃, 이거 지주 때 되게 좋아. 길이가 좋아요. 이거 되게 좋아. 맞아. 사장님이 이거 주문 제작하셨어요? 혹시? 그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막 다 만들어서 팔아, 막. 요것도 괜찮거든요. 하나만 좀. 요거 괜찮아요, 요거. 예쁘고 이해가 빨리. 근데 아니야, 이게 편해. 이거 막 쓰기 편해. 네, 얘는 사이즈 길이감이 좋아서, 그리고 힘도 있어요. 예, 힘도 있어서 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얘는 진작에 다 써갖고, 얘는 없어. 자, 그리고 영양제로는 칼슘제 아까 선택하셨던데, 그 다음에 싹쓸이, 깍지, 싹쓸이 뭐요, 이거는? 싹쓸이 올 종합가루제, 응애, 이렇게. 다육이 탄탄, 여기 이렇게. 칼슘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런 원예 부자재도 2+1. 야, 우리 지금 전화 주문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특가 자재로 소개해드리는 상품들이 3+1으로 가니까 여러분들 택배로 받아보시는 제품들은 자, 특가 부자재로 소개해드리는 3+1 행사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분갈이 배양토, 완성 배양토도 있습니다. 완성 배양토. 우리 지금 여기 방금 그 우리 매니아님 이거 2+1으로 가져가셨어요. 2+1.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배합하시는 분들은 사냐초, 동생사, 저곡토, 녹소토도 전부 다 있습니다. 자, 요만한 사이즈들 여러분들이 실제 베란다에서 배합하시면서 쓰시기에 딱 좋은 그런 사이즈예요. 딱 좋은 사이즈로. 자, 그 다음에 다육이볼 있습니다. 다육이볼 제가 2월 특가 자재로 다육이볼, 그 다음에 우리 녹소, 이게 뭐야, 동생, 애냐, 사냐초 소개해드렸는데, 요거 사이즈가 이렇게 작잖아요. 아, 요거 참 좋아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요만한 사이즈. 그다음에 매장에 오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영양제 줄 때요. 이런 액비도 있고 알비료도 있지만 요런 거, 요런 용토들을 위에다가 복토를 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요렇게. 사냐초도 소품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주대 같은 것들도 있고요. 요런 상토, 고급 원예 상토들도 있습니다. 실제 배합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핀셋 이런 거 되게 궁금하세요. 자, 요거 완전 매력덩어리 이거 원래 아이스크림 후식 스푼이거든요. 자, 요거 두 개 세트 이것도 5,000원인데 여기 오시면 자 2+1으로 여러분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매니아님들한테 요 에디슨 핀셋 제가 만나면 선물해드리거든요. 진짜 좋아해요. 요거랑 뭘 제일 좋아하냐면 요거 이거 제일 좋아해. 제가 선물해드리면. 그래서 요 에디슨 핀셋 힘이 좋아서 다육이 하엽될 때 그때 참 좋은 요 에디슨 핀셋도 있고요. 그 다음에 뿡뿡이 있어요. 뿡뿡이도 여러분들 2+1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겸자도 2+1인데 2+1 겸자 3개까지 필요 없잖아요. 요건 구매하시면 짝꿍하고 나눠서 쓰세요. 아 저는 우리 남편한테 하엽디라고 시킬 때 이 겸자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더라고. 갖고 가면 나도 써야 되니까 없어. 그래서 저는 이 겸자 이것도 제가 선물 드리면 너무 좋아요. 대나무 지주 때 이거 진짜 쓸모 많아요. 지금 제가 우리 매니아님하고 여기 지금 인터뷰 했잖아요. 얘 진짜 쓸모 많아요. 자 이름표도 색색이 이름표대로 다 있습니다. 자 매장에 대신에 여기 있다. 대신에 매장에 오실 때는 언제만? 일요일날 여기 지금 소매가 가능하고요. 우리 행복한 꽃그릇은 여러분들 도매이 지금 업체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은 제 방송에서 이렇게 소매로 지금 판매를 하지 매장 자체는 소매는 하지 않고 도매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소매 고객님들께서 2+1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때는 언제만 일요일만 가능합니다. 야 세상에 어떻게 여기에서 이 화분을 요거를 발견을 하셔가지고 요거 2+1으로 갖고 가시냐고요. 대박이죠. 자, 다육이를 조금 아시고 다육생활 조금 해보시고 화분 조금 구매해보시면 요런 거를 2+1으로 가져가시는 게 그게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어디에서도 이런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가 없거든요. 자,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 매장에서 우리 지금 소매 고객님들을 평일날에는 만날 수가 없는데 오늘 만나니까 너무 재밌네. 자, 이렇게 우리 그 고객님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 111번지 행복한 꽃그릇 매장입니다. 일요일만 2+1 소매 고객님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육이 화분부터 그다음에 철제 선반 원예 부자재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 2+1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매장에 오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날은 휴무입니다. 토요일날 휴무니까 오시면 안됩니다. 일요일날 오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저기 선반 되게 많네. 저기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